장쌤, 맞춤 손님 오셨어요. 저는 건축가 김원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구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장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원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서 옷을 한 벌 맞추러 왔습니다. 안 물어본 것까지 대답하고 있구나. 로봇에 나오는 그분 맞죠? 오, 저 왕팬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으시다. 네, 다들 그러더군요. 재수가 없구나. 전문가시니까 저에게 어울릴만한 스타일을 하나 권해주시죠. 데이트라면 세련되게 이런 스타일이 어떠십니까? 별론데요. 그럼 이런 스타일은요? 더 별론데요? 그럼 이런 스타일은? 아주 별론데요? 최고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전 이만. 저 인간 왠지 내 인생 태클이 될 것 같구나. 여보세요? 김원철 건축사무소죠? 이번에 제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네, 방문하시겠다고요? 블랙 타일은 그 화이트 타일을 써서 좀 더 시크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닐리리아, 닐리리아, 닐라노.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별론데요. 아니, 어떤 부분이 별로라는 거죠? 전부 다 별로예요. 최고라고 해서 의뢰했는데 저랑 잘 안 맞군요. 죄송하지만 다른 건축가한테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여보세요? 아, 순아 씨. 아, 제가 순아 씨와 약속을 잊을 리가 있나요? 예,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 7시에 핑크레이드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방금 통화하신 분, 분홍색을 즐겨 입는 이순아 씨? 네, 맞습니다. 내 사랑 순아 씨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좀. 혹시 얼마 전에 순아 씨가 소개팅했다는 짝퉁 장구경이 그쪽? 어? 아닙니다. 암튼 전 바빠서 이만. 아, 분하구나. 핑크레이디 이순아, 저 인간을 만나면서 왜 나를 안 만나주는 거야?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어머, 소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죽이는 것 같아요. 아. 순아 씨를 위해서 특별히 골랐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상도 하셔라. 순아 씨 아버님은 혹시 직업이 도둑 아니셨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의 별을 두 개를 훔쳐다가 순아 씨 두 눈에 숨겨놓으셨군요.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로맨틱하세요, 소장님. 우리 쨍해요. 아, 안녕하세요, 순아 씨.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는 장쌤은 여기 웬일? 우연히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까 내 전화 통화 듣고 온 거죠?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우, 두 분 싸우지 말고 앉으세요, 들. 자, 두 분 나이도 비슷하시고 하시는 일도 비슷하신데 그러지 말고 말 트고 친구로 지내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습니다. 저도 이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왜 먼저 말합니까? 먼저 하지 마세요. 아우, 그만 그만. 두 분 계속 이렇게 싸우시면 곤란해요. 어? 게다가 둘 다 연기를 너무 못해서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연기 너무 못해서 지키기 힘들어요.
두 분 나오시는 장면 편집하기 너무 힘이 드네요. 대본 쓰기가 참 힘이 드는구나. 연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거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 맞지? 다들 이렇게 힘들어해. 계속 싸울 거면 나 그만 가겠어요. 아, 아닙니다.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원철, 반갑구나. 광효, 반갑수나. 반갑수나? 수나 씨를 위한 내 마음이야.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원철, 반갑수나?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수나. 먼저 하지 말았으면 좋겠수나. 둘이 계속 이렇게 싸울 거야, 연기도 못하는 것들이! 원철, 저 뻔치쳐서 누가 많이 나오나 내기했으면 좋겠수나. 그런 건 유치하수나. 어머! 아유, 한번 해봐들. 난 강한 남자가 좋더라. 하는 게 좋겠으나. 그렇으나. 너무 멋져, 멋져, 멋져. 힘을 좀 더 키워야겠으나. 어쩜 이렇게 힘이 주세요. 매력이 너무 있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방이요, 화이팅! 어이, 여보쇼. 영어 끝났... 아저씨, 저는 디자이너 장광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시간만 더 치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이팅! 장광이 형!